트리플을 먹으면 안 되려나? 스타원트랑 상대로는? 스타원트랑 상대로 스타원 조개가 트리플을 안 먹잖아요. 빠르게. 그 안 먹는 이유가 마린 메딕을 못 막아서 안 먹는 거잖아. 근데 스타2는 여왕이 있으니까 먹어도 되려나? 광물이 부족해. 광물이 모자라. 광물이 부족해. 일꾼 중 광물이 더 있어야 돼. 광물이 부족해. 근데 제가 애초에 예전에 스타원 피지투어라고 있거든요? 아이씨컵인가? 피지투어인가? 근데 그거를 제가 애초에 원래 B-였어요. 그게 최고 랭크거든요? 근데 지금 스타투 게이머로 한 지가 이제 10년이 됐잖아요.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RTS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많이 잡혀져가지고 아마 스타원 배우면은 금방 하지 않을까? 저 방송이요? 저 방송 랜덤이에요. 보통 카페에다가 올리긴 하는데 자주 하진 않아요. 왜냐면은 대회가 많아가지고 지금은 대회가 없거든요? 그래서 자주 킬 수 있는데 많지가 않아서 그런 시기가 유튜브 영상 올리고 싶은데 애매할 것 같아요. 우리 병력이 공격받고 있어. 와, 확실히 해병이 진짜 마린이 진짜 이 타격감 지린다. 이거 설마 배럭 뛰어서 잡으려는 거 아니지? 어, 원배럭 더블이다. 일단 트리플 한번 먹어볼게요. 광물이 모자라. 새 여왕이 생성됐어. 실력을 보여줘. 왜냐면은 여왕이 있으니까 먹어도 될 거야. 광물이 부족해. 맹독충도 있잖아. 아, 이게 귀엽지 저거? 아니, 아 존나 귀엽네 저거. 아니, 서플라이드 포 왜 이렇게 귀엽냐? 이게 스타원은 개 크잖아요. 서플라이가 그래가지고 막 너무 귀엽네. 여기선 작아가지고 스타투는 광물이 더 필요해. 링크스가 막혔어. 일단 혹시 모르니까 맹독충 빨리 올릴게요. 와, 벌써 나오네. 확실히 빠르구나. 광물이 모자라. 여왕이 준비됐어. 새로운 도전자 등장. 광물이 더 필요해. 이 정도면 막을 수 있을 것 같고. 근데 스타원스테라 상대로 생각해보니까 바퀴 하면은 강... 안 질 것 같은데? 불금 없잖아. 와, 스캔 봐라. 그래, 스타원이 스킬이 사기야. 다 보고 하잖아. 아, 생각해보니까 지그로봇이 없구나.
후반을 준비해야겠는데. 광물이 모자라. 광맥이 너무 편한데? 뭔가 전투 순양함도 안 오고 화염차도 안 오고 그 벤시도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포화촉수를 지을 필요도 없고. 그리고 이게 의르선이 없다 보니까 뭔가 좀 되게 편한 느낌이긴 하다. 와, 근데 공유럽이다 벌써? 와, 이거 잘 만들었다, 게임. 에너지가 모자라. 어쩔. 그건 점막 위에 배치해야 돼. 에너지가 더 필요해. 설마 자동 시작해놓은 거야? 어쩔. 여왕의 준비는. 광물이 부족해. 일꾼 좀 더 붙여야 하지 않겠어? 근데 왜 아무것도 없지? 아니 배틀? 배틀 귀엽네? 아니 이거 왜 스팀 안 써? 그렇게 끝날 것 같은데요 이거? 아니 이거 뭔데요 이거? 아니 아니 물론 미아가 아니라 나는 그거잖아요. 지금 내 토스가 내가 토스가 잘하니까 브론즈랑 하면 너무 그 밸런스가 안 맞아요. 테란 안 해봤어요. 근데 확실히 스타원이 자원 막 빨리 캐네 스타투보다. 아, 근데 진짜 스타원의 효과음이 너무 좋아. 옛날 게임이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. 아, 맞다. 뭐 상관없겠지? 게이트도 많이 하잖아요, 스타원. 그니까 원래는 포지 W 정석이었는데 어느 순간 개 W로 바뀌었다던데? 그래도 포지는 짓긴 해야겠지? 이게 맞나 모르겠네. 내 스타원 그걸 최적화를 몰라가지고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
2마리 한번 보내볼게요. 2마리 보내면서 가기 전에 한 마리, 아 포토 한 개 짓고 그 다음에 뭔가 최적화는 좋은데요? 와 소리 너무 좋다. 스타원 소리. 와 이거 봐라, 효과 봐라. 2000원대 효과가? 와 진짜 이거 내가 이런 말 계속해서 조금 그렇긴 한데 진짜 질러 때리는 맛 난다. 혹시 모르니까 광잡 한 개 더 지워주고. 그다음에 서치 한번 하고 바퀴석을 지지해준대요. 아직 공급이 안 돼가지고 좀 약하다. 와 잠깐만. 하지만 나는 공룹 바퀴가 아니라 공룹 질러. 막을 수 있어. 상대방이 감시 공주가 없거든요. 근데 확실히 생각보다 좀 세다.
야, 근데 확실히 이거 생산 개편하다. 나 순간 상대방이 반응이 좀 느리길래 이거 설마 그 스타원의 암흑기사가 아니 다크템플러가 한 마리씩 썰면은 경보 안 뜨거든요? 설마 그거 구현했나? 순간 이 생각 들었네? 근데 커서 다크가 대공주 잘 잡나? 그럼 나쁘지 않았어도. 아, 못 잡겠다. 이건 뭐야? 할루시네이션. 초기 에너지가 12만큼 증가합니다. 근데 스타워는 건물 회복 안 될 거 아니야. 이 배터리가 건물 회복 되나? 뭐야 잠깐만. 어? 아, 나 뮤탈을 생각 못 했는데? 와, 이건 뭐야 이거. 와, 이거 뮤탈의 하이템플러 잘리면은 욕 개쳐먹는 행동 아니야? 몇 마리가 잘리는 거야? 이거 너무 세. 아니 스톰이 너무 세니까 내 감당이 안 되네. 아, 뭔가 스타트 스톰이 왜 더 좋은 것 같냐?
아, 나 순간 활류 쓰려고 했네, 씨. 와, 무대 잘 잡네, 확실히. 아니 근데 왜 그 뭔가 왜 이렇게 불이냐 뭔가 스톰이? 내가 원하던 그게 아닌데? 내가 원하는 거는 스톰의 바퀴랑 그 히드라랑 이렇게 다 녹아야 되는데? 아 근데 토스가 저거 전에 여기를 뭐 이제 뭐해? 스타원 토스 뭐 없는데? 조합을 할게? 원래 뭐 토스 뭐 스타트면은 이제 뭐 우주모험을 간다던가 그런 거 아니야? 근데 리버가 너무 구리던데? 다크아칸? 리버? 스타투 스타원이 센가? 그게? 아니 이거 진짜 아 뭔가 실망스럽다. 스톰이 너무 약해서 아, 약한 건 아니거든요. 센데 아, 뭔가 내가 원하는 그런 폭발적인 그런 건 아니었어.
이걸로다가 이렇게 딱 걸어버리면은 와 심지어 죽일 수도 있네? 아니 너무 사기다. 아이씨 아니 다크아칸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구나. 펌핑 안 돼요? 나 이걸 보고 싶거든요. 그거 그 뭐지 973인가? 973 한번 해봐야겠다. 973이면은 스타원이 본진이 9개였나? 미네랄이? 그러면은 973이니까 16마리 맞추고 7이면은 한 14마리 정도면 되겠다. 3이면은 한 6마리?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? 두 배씩 늘리면 될 것 같은데? 어, 아다리 너무 좋고. 근데 강민수 쥐새끼처럼 방송 보고 있네? 진짜 어이가 없네. 스타워는 가스 원가스로 하잖아. 이거 어차피 가스 그걸로 캐는 거 아니야? 한 개씩 캐는 그 스타 네 그러니까 4씩 해지잖아. 스타워는 8씩이고 그래서 두 가스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잠깐만 사도? 아 나 사도라는 존재를 깜빡하고 있었네. 내가 볼 때 이 정도면 충분해. 지금 그냥 히드라를 찍어도 되겠다. 지금부터 찍어도 돼. 내가 봤을 때 아, 예언자 올 수도 있잖아 생각해보니까. 예언자 안 오나? 예언자가 아닌가 봐. 사도네.
동명사도다. 아, 왜 이렇게 느려 근데? 히드라? 아니 히드라 타격감 지르는데? 한번 빼주고 오 이제 소급 됐거든요? 아니 왜 안 써? 아니 히드라 생체네 근데? 너무 사기 아니에요 생체면? 와 근데 진짜 히드라 세다. 나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. 그러니까 저그하면서 원래 보통 저그할 때 상대 이렇게 올인 같은 거 할 때 보통 이제 그 여왕을 봐줘야 되잖아요. 펌핑을 해야 되잖아. 근데 그 펌핑 안 하고 이 컨트롤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. 근데 이제 보통 스타2는 저그나 테란이나 아니 토스나 테란이나 방금처럼 화면만 봐도 되거든요? 근데 스타2 저그는 이게 좀 아쉬워. 여왕을 펌핑을 해줘야된다는 거. 아 근데 히드라 세다.